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이 작품은 판화 같은데 질감이 어떤? 예, 이거는 지금 이름이 템푸스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아, 이름은? 예, 예. 이름,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 시간. 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갖다가 멈춘 어떤 그 시간. 그렇죠. 네. 그거. 그리고 그 순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좀 예, 잡은 게 있는데요. 예. 디자인 이즈 에브리웨어. 저희의 모토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그러니까 저 신발을 놓고요. 저기 중간 부분 저기 그 저희 디자인된 부분에 저 뒤에 어떤 배경이 들어가도 저희 신발의 디자인 아, 저기 그 디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나 디자인이 예. 될 수 있다 이런. 어느 부분이나 아니면 어느 장소나. 어느 곳이나 다 저희 디자인의 소스가 될 수 있다. 그럼 저게 이제 이름이네요. 예, 패디버스. 예. 저희 패디버스인데요. 예. 패디 요즘 뭐 패디큐어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게 바로 발입니다. 발. 아 발. 예, 도보로라는 뜻이고요. 버스가 예전 고어로 이렇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걸어서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박병 기자님 요 디자인 누가 했어요? 예, 제가 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언뜻 보면 프랑스 디자인의 느낌이 많이 오고 언뜻 또 이렇게 보면 이태리 냄새도 나고. 예,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의 이제 어떤 그 마음, 감성이죠. 예, 감성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한국적인,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배경의 꽃도 저희 그냥 야생화입니다. 아, 야생화. 예, 예. 저기 이슬이 맺힌 거. 예, 아침에 이슬이 맺힌 그건데요. 그거를 갖다가 신발에 한번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한번. 네, 멋집니다. 예. 들어갈까요? 예. 예. 자, 프리미엄 텐트 제조업체들은 모두 예. 동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했는데 예. 영어로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동안 국내에 네. 그 아웃도어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고요. 지금 이제 좀 가라앉고 있지만 학생마저도 등골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아웃도어 그렇습니다. 하는 열풍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 업체가 굉장히 좋은 업체가 있는데요. 네. 그 업체를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딱 홈페이지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한번 영어로 뽑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한번 예. 들어볼까요? 예. When I was young, 네. 예. 제가 어렸을 때 I wanted to become a farmer. 그러니까 농부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grow flowers and the plant a trees. 그러니까 꽃도 키우고 나무도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그러나 그 my dream didn't come true.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I became a manufacturer producing aluminum tubes. 현재 저는 알루미늄 튜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표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instead of me DAC plants flowers trees at the factory. 그러니까 DAC가 그 동아 알루미늄 컴퍼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DAC에서 지금 그 제조 공장에서 나무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예. DAC가 그리고 또한 딸기하고 애플, 사과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Though not in a farm, but in heavy industrial complex, my dream are becoming true by DAC.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어떤 농장도 아니지만 이런 중공업 공장에서 지금 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화 알림 때문에.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꿈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꼭 직관을 하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청소년이면은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자기 꿈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버려버리는 것 또한 큰 미래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분의 어떤 이 짤막한 문장으로서도 우리가 좀 캐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어쨌든 그 동아 알루미늄이 세계 시장의 90%를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텐트에 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텐트 이렇게 틀을 세우는 그렇죠. 예. 그
그거의 세계 최강자입니다. 아, 일체강자네.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저렴한 이런 텐트에서는 잘 안 쓰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 즉, 아웃도어 시장에서 브랜드 좀 있는 텐트 회사들의 모든 폴은 이 회사의 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떻든 그분의 꿈을 그 텐트 안에서 정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런 비전을 예, 이 폴을 만들면서 공장 자체를 또 농장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어떻든 이제 예. 이 라재건 대표님의 아드님이 이걸 승계 아, 지금 동아 알리미늄은 그대로 있고요. 나 대표님 네. 라재건 이제 그 대표가 하고 있고요. 이제 아들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듭니다. 헬리녹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가 이제 텐트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 캠핑 의자 같은 거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해서 한국의 이제 그 좋은 품질을 갖고서 이제 그 브랜드를 달고 해외 시장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버님은 아들의 그 도전을 걱정을 하셨겠네요. 예,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선택한 거는 저희도 축구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월드컵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월드컵의 그 감독님들을 보시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영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히딩크죠. 예, 예. 이분들도 기존에 이제 그 납품업체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이제 그 사장들을 이제 영입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 그 카멜백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샌드 메코이라는 네. 그 헬리녹스 USA 이제 회장하시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히딩크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시에라 디자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웃도어 관련돼서 이제 디자인하는 업체인데요. 거기 이제 3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이제 그 테드 가나오라는 사장님을 영입을 해서 해외 시장을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업체와의 마찰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 밑줄 쳤는데요. 예. 혁신 제품이 아니면 세상에 내놓지 않겠다. 예,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철저하게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가 그 사는 현장에 가서 그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어떤 것이 좋냐 그랬더니 거기를 다 해봤더니 가볍고 탄성이 강한 제품을 원한다. 해서 이분들이 계속 이제 혁신을 하게 됩니다. 가볍지만 튼튼한 제품. 관은 얇지만 굉장히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어떻든 이게 프리미엄 제품이겠네. 예, 그래서 헬리녹스가 이제 내놓은 의자 중에 하나가 체어 제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무게가 490g 밖에 안 됩니다. 근데 120kg의 거구가 안 줘도 튼튼한 그런 의자를 만들게 됩니다. 아. 예. 혁신적인 제품이네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2007년도, 네. 2017년도 독일 아웃도어 전시회에서 골든 위너상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그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초경량 야전 침대 코드원이라는 이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네. 무게가 2kg밖에 안 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혁신이 없는 제품은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굉장히 오랜 기간 숙련이 되고 혁신을 통해서만 나오지 매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고집이 굉장히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대부분 명품이라 함은 소위 시장에 많이 깔려 있는 건 명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이태리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죠. 그렇게 한 것처럼 네. 이분들도 그런 장인 정신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재밌게 사업을 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자료들은 여기 그 한번 dcpols.com이나 helinoxstore.co.kr 들어가시면은 네. 이분들이 한 이제 그 콜라보 네. 그러니까 뭐 빔폴, 뭐 벤츠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하고도 이제 콜라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또 다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나도 이런 걸 해볼 수 있겠구나, 해도 되는구나 네.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저희가 뽑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동아 알루미늄 대표 라재건 아버님, 예. 아들 헬리녹스 대표 라영환 아드님께서 멋진 예.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들어갈까요? 예. 비용 없는 공부, 예. 종이 없는 수정, 예. 계약 없는 배포. 예. 전번 저희 이제 그 내용 중에 칸 아카데미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그건 어떤 기업이나 큰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그 천재 몇 분의 그 일방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네.
한국에 이런 분이 있어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예. 처음에는 이제 생활 코딩이라는, 네. 쉽게 그 생활 코딩이 뭐냐면요. 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HTML, 자바스크립트, 리눅스, 자바,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네. 이거를 무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필명으로 이름, 자기 이름 끝까지 안 내는. 아, 이분은 사진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절대 자기 본명을 절대 앞에다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모토로 갖고 있는 게 비용 없는 공부. 그렇습니다. 예, 무상이라는 뜻이고요. 예. 예. 그리고 동의 없는 수정. 그러니까 어쨌든 박병 기자님이 이런 아름다운 철학을 찾아내는 일에 지금 재미를 느끼셨어요. 예, 예, 예. 동의 없는 수정. 이게 뭐냐면, 네. 이 필명 이고잉 씨한테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자기가 그거를 수정, 그리고 재, 그 생산을 해서 상품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는 뜻이고요. 계약 없는 배포.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수정하고 했던 거를 누구들한테 또 배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칸 아카데미와는 좀 다르게 이 처음에는 이 이고잉이라는 그 필명을 가진 이분이 처음에는 일방적인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생산자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자들이 나중에는 공부를 해서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 이분들이 거꾸로 생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호 호환적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진화진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분이 한 5년 동안 아 10년간 네. 전직 개발을 하셨던 분이고 네. 이력도 되게 이제 그 독특한데요. 네. 이분이 국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예. 예. 개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개발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이것 자체로도 놀라운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5년 동안 이 생활 코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자기 제어 그리고 어떤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 이 정도까지 하면서 이거를 이끌어 왔는데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비영리 단체인 오픈 튜토리얼스를 들었습니다. 예, 드디어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졌네요. 예, 예.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 이 이고잉 씨뿐만 아니라 이고잉 씨랑 같이 개발에 참여했던 몇 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지금 후원으로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주창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 이념 중에 하나가 오픈 튜토리얼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얻을 수 있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어떤 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했을 때 자기가 그 강자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하나 좀 물론 이제 박경 기자님이 오늘 짚어주시긴 했는데 저작권과는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저작권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공공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충돌하고 있죠,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이 그 저작권을 갖게 되면 그분에게 모든 이득이나 어떤 그 파워, 힘, 뭐 이런 것들이 다 실리기 때문에 그게 한 방향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꼭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안 좋은 불합리적인 쪽 구조가 된다 생각하셔서 이분은 무조건 오픈. 저희가 예전에 그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음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글기 그런 것들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말을 줄이면 퍼블릭 라이센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CCL. 그러니까 즉 누구나 동의 없이 재배포하고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여하간 이게 굉장히 실험이긴 한데, 네. 하여튼 충돌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작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 저작권, 예를 들어서 꼭 하는 건 아닌데요. 저작권이나 특허가 실제로 거대 기업의 권리를 지켜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지하고 가난한 창작자가 이 타인의 성취에 자신의 창의를 보태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취물이나 창작물이 나왔을 때 그걸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철학으로 봐야 되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념 논쟁으로 가면 좀 격이 떨어지고 철학적 네,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예, 예. 예, 아주 아름다운 분이네요. 예, 예. 예, 자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예. 그 안에 이제 컨텐츠들을 보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 그 공학도들을 위한 어떤 그 강좌 의지였다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라즈베리 파이. 그 과자 있지 않습니까? 과자 만드는 방법. 그리고 평범한 개발자의 C 프로그래밍 이야기. 아,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코딩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이제 그 인터넷 그 강좌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심화해서 리눅스 문제 해결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이 아주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태권도, 바느질 기법, 한국어 맞춤법, 문어 따라하기, 장비화 공부, 회계, 개발자 영어, 거기에 수경 재배까지. 가장 물을 적게 쓰고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예.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박경 의장님 질문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지금 공유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3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왜냐면 이게 비공식적입니다. 예. 비공식적이고 강좌가 거의 8천 개 정도 있는데요. 와, 지금 이런 콘텐츠가 8천 개 정도. 예예. 멋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소위 제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저게 이제 필진으로. 제가 등록을 하면 그렇습니다. 같이 강좌를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첫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거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분이 아 제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께 생산자 아 생산자분께 제가 어떤 제안을 해서 더 좋은 내용을 꾸며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어쨌든 이분이 2015년에 어워드를 수상하셨네요. 네,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인데요. 네. 이상은 네.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끼친 그런 어떤 사용자 주도의 그 사람 친화적인 디지털 기술을 찾아서 개발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이 상을 타면서 이분이 본명이나 그런 걸 절대 공개하지 않고 필명으로 해서 대리 수상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예, 예. 예 개인의 익명성을 존중했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네. 말씀드리는데요. 예. 내성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랍니다. 아, 우리.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활동을 해야 했다면 아마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터넷에서는 익명 강의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그 어떤 그 요즘 인터넷이라는 그 배경 뒤에 숨어서 어떤 악플이나 이렇게 달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의 좋은 재능을 아, 좋습니다. 내성적이라면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십시오. 얼굴 안 드려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되시는 분들이 이상한 악플을 달고 계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일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더 발전적인 더 자기 발전적인 그런 것들의 그 어떤 그 부산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네. 꿈은 이루어지고 네. 또 이런 훌륭한 이런 그 저는 감동받았어요. 요 프로그램을 보고 예. 요 이야기 함축해서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자기 성격이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것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 변명을 자기의 장점으로 승화를 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방향으로 잘 생각하셔서 좋은 생각하시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